아, 요 내용도 한번 보자고. 이 내용이 뭔 내용인가? 뭐 아무튼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말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원인 결과에서 결론이 도출되는가를 앞 문장으로 보면 되고. 하지만 나왔으니까 이 말이 앞에랑 반대로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서 보통 요런 것들이 있는 데서 답이 많이 돼. 이런 것도 하지만 했으니까 뒤집었는가 보면 되겠고. 자, 사람들은 가정한다. 에러가 잘못이니까 뭐야? 잘못 가정한다. 생각한다지? 이것도 접속사네. 이것도 또 접속사. 만약에 뭐가 뭐하면 이랬어. 탄자니아의 어른이 모르면, 알지 못하면이야. 어떻게? 이제 수학이야. 대수학 같은 거. 이런 대수학, 이건 등식, 똑같으니까 등식, 방정식 있지. 그래서 그런 뭐 등식, 방정식 이런 거를 어떻게 풀지를 모르면, 그러면 걔는 뭐하다라고 생각한대. 덜 똑똑하다. 이게 지능적이니, 지적이니까 덜 지적이다. 그러니까 좀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보다. 이거 비동사 써야 되겠지? 왜냐면 뒷문장이 뭐야? We are intelligent잖아. We are intelligent. 우리가 지적인 것보다는 아 멍청하구나, 틀림없구나라고 잘못 생각을 한다. 이렇게 했어. 자, 하지만 증거가 없대. 관계사 접속했지. 이렇다라고 제시할 만한 증거는 없다 하는 거지. 일부 문화에서 출신, 일부 문화의 사람이 더 빨리 배우다, 더 빨리 배운다든지, 또 다른 문화에, 여기 썸 썼으니까 이제 여기는 others 써야 되겠지. 다른 문화 사람들이 더 늦게 배운다. 이렇게 시사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했어. 비교 문화 연구지. 비교 문화 연구는 우리한테 이거를 가르쳐줬다. 여긴 현재 완료 써야겠지. 지금까지니까.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배우는데 뭐를? 다른 문화의 내용물들을 배운다? 배운다? 그리고 또 대시 또 나왔네? 그러면 이제 이게 변경이지. 자, 이두 가지를 알려줬대. 자, 앞에 하다는 것과 또 그들은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데 비슷한 효율성을 가지고. 자, 다시 앞에 비교 문학 연구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거. 서로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 내용들을 배우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것은 뭐겠어? 서로 다른 내용들을 배운 거를 말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서로 다른 효율성으로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기준으로 뭘할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화적 내용이라는 것은 뭐 태도, 가치, 뭐 생각, 뭐 행동, 행태 이런 거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 헌터들, 이 무슨 사냥하는 족속인가 봐. 얘네들은 뭐야? 왜 얘네들한테 이 대수학이라는 것을 말을 했을까? 앞에서?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멍청하다, 안 멍청하다? 안 멍청하다. 수학 문제 못 풀었다고 멍청한 게 아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얘네들은 사냥만 해오면서 살았거든. 우리는 이 나라에 가면 똑같이 멍청하다 소리를 듣겠지. 왜? 사냥을 못하니까. 그럼 거기 가서 수학 문제를 엄청 잘 푸는 걸 보고 천재라고 말할까? 아니겠지. 그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냥을 엄청 잘하는 거 보고 천재라고 할수 있을까? 그렇지. 문화적인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쓰고 있네. 자, 왜냐하면 그런 기술은 얘네들이 수학은 안 배웠다는 거야. 왜?
뭐야, 뭐. 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특별히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의, 요거 나왔네? 아까 adapt는 뭐야? 채택하다, 사용하다, 이런 개념이 채택. adapt는 뭐야? 적응하다, 이용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생활, 삶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진 않는 거지.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그 결과, 이렇게 나왔어. 그럼 뒤에 어떻게 나와야 돼? 만약에 내용이 맞다면. 그 결과 뭐라고 해야 돼? 앞에서 뭐라 했어? 사냥만 적응하는데 필요하지, 수학은 삶에 적응하는데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결과 뭐? 수학은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그는 실패했다, 하지 못했다야. 적응하지 못했다. 어디에? 초원 환경에. 어때? 그 결과 초원에 적응하지 못했다. 어때? 아니,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앞에서는 수학을 배우진 않았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초원에 적응하지 못했다. 어때? 오히려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초원에는 잘 적용했다. 수학은 안 배워서 물을 뿐인데 이렇게 초원에 잘 적응했다고 했지. 그럼 4번 날아가야 되겠지? 자, 생존 스킬은 좋아, 안 좋아? 좋아야지. 부족했다는 거 잘못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4번 아웃 시켰으니까 3번에서 5번에 연결되는지만 보면 되겠네. 자, 하지만 했으니까 앞에 거랑 연결하면 돼. 하지만 했어. 그러면 3번하고 연결하면 뒤에는 어떻게 가야 돼? 하지만 그는 사냥은 잘해서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멍청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자, 하지만 그는 알 것이다. 어떻게 뭐? 얘를 추적하는 방법을. 아,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수학은 배우질 않았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했지. 하지만 뭐는 안다. 수학은 못한다. 하지만 뭐 사냥은 잘한다. 이렇게 가니까 이게 무슨 사슴 같은 거야. 그 사슴 상처 받은이라는 말 써야 되겠지. 받은 하니까 그지. 상처 받은 사슴. 상처가 좀 이상하다. 뭐라고 그러지. 부상 받은 부상 부상. 와좀 잔인하다 그지. 아, 하여튼 사냥감으로서 이렇게 화살에 맞았거나 뭐 어떻게 됐겠지? 그런 추적하는 걸잘 안다. 자, 대신 관계상가? 이렇게 관계상. 목적 없지? 그가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막 숨어 다녔겠지. 그리고 이제 병렬이지? 그리고 어디서? 물이지? 지하수. 물 먹어야 사니까. 물을 찾는지도 알 것이다. 하는 것이. 자, 그럼 전체 주제는 뭐야? 꼭 들어갈 말이 뭐겠어? 문화, 또, 차이가 있고 또, 지식이지? 뭐, 지능, 이런 거는 문화마다 다르게 잣대를 가져가야 된다. 자, 이런 내용으로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단어 해가지고 배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세 종류야. 자, 이거는 바람도 되고 바람이 불다라는 동사도 돼. 그냥 ED 붙이면 되지, 규칙. 근데 얘는 wind라고 읽어주면은 이렇게 팔을 감다, 뭐 어떤 실을 감다, 감다라는 뜻이 돼. 얘는 규칙이 아니라 불규칙이어서 wind, wound, wound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얘는 타 동사야. 그래서 상처를, 아, 부상을 입히다 이런 뜻이야. 부상을 입히다. 얘는 규칙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랑 똑같지? 얘가 나왔다 그러면은 뜻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무슨 뜻이야?
감았다고 얘는 부상을 주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거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ing를 붙였다. 얘는 그럼 뜻이 몇 가지일까? 하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뜻? 부상을 주는, 부상을 주는 이런 뜻이 밖에 없는 거야. 얘는 얘밖에 없지. 여기다는 ing 못 붙이잖아. 동사 원형에 ing 붙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온 디드라고 썼어. 그럼 이거는 몇 가지 뜻? 한 가지밖에 없지. 부상을 웬 이, 아, 이 첫 번째 이거일 때 뜨는 부상을 입혔다. 과거분사도 되잖아. 뭐 부상을 입은, 당한 이렇게 되는 거야. 해봐. 그 응용 찾아서.